정원의 그늘진 구석 여기저기에 낙엽과 나뭇가지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곳의 흙에는 어느새 지렁이들이 넘쳐나고 있었죠. 두더지들이 지렁이 냄새를 맡고 꽃밭을 침범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까요. 두더지로부터 지렁이를 구출하기 위해 장마철에 안전한 곳으로 이사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뱀장어. 엄청 크지. 사이즈도 커요. 그 지렁이들이 엄청나게 식구를 늘렸을 거라 생각하고 야심차게 지렁이 이사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직접 만든 유기질 풍부한 거름들을 마저 꽃밭에 뿌렸어요. 지렁이가 살기 좋게 새 집을 안성시켜주겠다는 마음으로요. 며칠간 가을비도 내렸으니 날씨도 딱이네요. 부푼 꿈을 안고 살살 호미질을 하는데 앗! 땅속에 지렁이가 없습니다. 에게 몇 마리 안 보이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수백 마리는 살 줄 알았는데 대체 어디로 다 간 거야? 참, 요 며칠 날씨가 엄청 추워졌지. 엥? 설마 추위에 죽었다고? 벌써 겨울잠자로 땅속 깊이 들어갔나? 혹시나 수명이 1년밖에 안 돼서 지금쯤이면 알 낳고 죽는 건가? 내 정원의 지렁이는 땅의 용답게 천년만년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나 봐요. 또 다른 곳에 쌓아둔 나뭇가지 덤불 아래를 파보기랍니다. 여기도 솔잎과 나뭇가지를 쌓아둔 곳이니 지렁이들이 엄청 많이 서식하고 있을 테죠. 썩어가는 나뭇가지들을 치우자 모습을 드러낸 검은 흙의 정체는? 와, 지렁이 분변토입니다. 분변토를 가까이서 살펴보니 애기 지렁이가 보였어요. 딸아이 손에 애기 지렁이가 있는 분변토를 손에 올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리얼해. 아, 아니. 분변토가 이렇게나 많다니. 사라진 지렁이에 당황했던 마음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분변토의 양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많아. 무거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냥 흙보다 훨씬 가벼운데. 들만해, 들만해, 들만해. 저기 가서 가을 파종하여 올라온 새싹들이 있는 곳에 분변토를 얹어줍니다. 지렁이는 흙과 함께 유기물을 섭취하여 소화시킨 다음 변으로 배출하는데 이를 분변토라 하죠. 분변토의 효과는요. 첫째, 양분을 공급합니다. 지렁이가 배출한 유기물은 토양에서 식물 뿌리가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분변토는 비가 오면 빗물에 부스러지면서 얇게 퍼지는데요. 퇴비를 뿌린 것처럼 땅속으로 양분을 공급하죠. 분변토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천연 비료입니다. 둘째, 토양의 성질을 개선합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산성인데 지렁이가 뱉어내는 분변토는 중성이라 토양을 중화하는 효과가 있죠. 또한 지렁이가 지나간 자리는 흙 속으로 산소와 물이 잘 흐를 수 있게 하죠. 때문에 흙의 통기성과 보습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셋째, 병충해를 예방합니다. 지렁이가 사는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는 일반 토양에 비해 50배 정도 많다네요. 미생물이 많은 토양에는 병충해를 일으키는 질병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기 어려우므로 질병에 강한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분변투를 다 옮기고 호미질로 땅을 파헤쳐 보았지만 이곳에도 지렁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물 같은 분변토만 남기고 그 많은 지렁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안 미안. 요게 여기가 잠깐만 있어. 여기가 한 대고 짧은 쪽이 여기가 머리. 입이야. 머리 이쪽이 꼬리고 이 환대가 이제 여기에 암수가 같이 있다는 거지. 근데 혼자서 그렇다고 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애랑 짝짓기를 하는 거지. 짝짓기는 해서 다른 애한테서 어머머머. 정자를 받아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난자랑 해서 알을 낳는 거지. 이렇게 만져보면 배 아래쪽이 까끌까끌해. 안 만져보고 싶다. 근데 한쪽 면으로만 만지면 매끈하고 반대편으로 만져야 까끌까끌해. 그러면 되게 신기하지. 뱀 같아. 그래서 애들이 애들한테 이거 시키면 엄청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친구라 하면서 너무 어쩜 이렇게 신기해. 그러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